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굉장히 바쁜데요. 할 일이 많아서 쑥은 쑥쑥 올라오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약초들을 캐서 먹기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돼서 제가 민들레 김치를 두 번 담았거든요. 민들레 김치가 좋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두 번을 담았는데요. 민들레는 최근 들어서 그 소위 디톡스라고 해서 해독, 간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풀로 유명한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민들레 즙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들레를 우리가 그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들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공원, 잔디밭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 집 근처 밭이나 양지 바른 곳이면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민들레는 지금 보는 이 민들레인데요. 식물학자들이나 한의사 뭐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은 이거는 민들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양 민들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양 민들레는 1910년경에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우리 민들레, 그러니까 토종 민들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민들레가 많이 들어와서 퍼지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는 거의 다 서양 민들레가 됐는데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생김새나 여러 가지 점에서. 하지만 또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민들레는 겨울에 여러 해살이 풀이니까 뿌리에서 잎이 나와서 방석 모양으로 방석잎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에 바짝 붙어서 납니다. 로제트 식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땅에 바짝 붙어서 잎이 나다가 점점 이렇게 무성해지면서 꽃줄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꽃줄기 끝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요. 굉장히 꽃잎이 많습니다. 혀꽃이라고 해서요. 세어보면 수백 개가 된다고 하죠. 이렇게 혀꽃, 이렇게 꽃이 달립니다. 그리고 이 속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부풀은 무슨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 끝에 이렇게 씨가 맺히면서 솜털이 달립니다. 우산처럼. 그래서 씨 하나하나가 그 솜털을 타고 날아가죠. 낙하산처럼. 그래서 멀리멀리 퍼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건데요. 그 민들레 홀씨 그걸로도 유명하고요. 이 생김새. 그 다음에 잎을 보시면 잎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 갈래로. 한 7, 8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톱니처럼 삐죽삐죽하죠?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그러면 서양 민들레와 우리 민들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흰 민들레인데요. 흰 민들레는 전부 다 우리 민들레예요. 그리고 이것은 노란 민들레인데, 우리 민들레입니다. 노란 서양 민들레, 노란 우리 민들레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꽃사계. 그러니까 두 겹의 꽃사계가 있는데요. 내포, 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사계가 꽃을 감싸고 있는데 흰 민들레 보세요. 내포하고 외포가 다 고추 서 있고요. 서양 민들레는 외포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확실히 표시가 나죠? 우리 노란 민들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노란 민들레도 이렇게 내포가 고추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고요. 여기 꽃사계 끝에 이렇게 돌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민들레는. 이걸 보고 그 민들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양 민들레, 우리 민들레. 그런데 그 우리 민들레는
노란 민들레, 흰 민들레 말고도 존민들레, 산민들레 이렇게 두 종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존민들레는 이름 그대로 굉장히 작고요. 산민들레는 주로 산지, 그러니까 흔히 보는 민들레처럼 이런 양지바른 곳이 아니라 산지에 좀 축축한 곳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는 노란, 흰, 우리 민들레.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노란 서양 민들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고 우리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양 민들레가 더 많이, 더 흔하게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는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를 해서 타가 수정을 하는데요. 꽃도 봄에만 핍니다. 그런데 서양 민들레는 자가 수정을 하고 단위 생식이라고 해서 그냥 뿌리로도 막 번지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보다 서양 민들레가 더 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골짜기를 관찰해 보니까 우리 민들레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저 위에 산 쪽에서만 발견되던 흰 민들레나 노란 우리 민들레가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퍼졌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우리 토종 민들레의 생존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부터 민들레는 포공령이라고 해서 약으로 썼는데요. 어제 제비꽃을 자화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모처럼 생긴 꽃줄기 위에 보라색 꽃이다. 그런데 이것은 황화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포공령 그리고 황화지정, 민들레는 노란 꽃이니까요. 그래서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 동의보감에 포공령은 체내의 염증을 다스리고 체기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열 해독의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을 해왔는데, 유럽에서 서양 민들레겠죠?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하는 데 써왔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나 급성 간염, 그리고 어제 제비꽃처럼 종기나 부스럼을 다스리는데 오랫동안 사용해 온 민들레입니다. 해외에 와서 민들레의 양리적 성분 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이 안에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밝혀졌는데요. 실리마린, 우리가 엉겅퀴 할때 알아봤던 실리마린 성분 들어있고요. 간 기능 향상, 간세포 재생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담즙 분비를 도와서 지방을 분해하는 콜린이 들어있고요. 수용성 식이성분인 이눌린도 들어있습니다. 이눌린은 쉽게 소화되는 당분으로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썼고요. 비타민 B,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 노화를 방지하죠.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 그리고 위의 기능을 돕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산, 리놀렌산, 타닌 등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타닌 성분은 이완과 진정, 이러한 작용을 해서 외부순환기와 말초순환기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데요. 정맥류라든가 치질 같은 경우죠. 이러한 증상에 쓸 때는 잎을 우려서 좌욕을 하거나 환부에 바름으로써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피부 질환,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렴, 진정 효과, 이러한 것이 있어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먹을 때 식용으로 많이 먹죠. 민들레. 제가 아까 민들레 김치 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잎을 나물로 먹고, 국으로 끓여 먹고, 장아찌나 김치도 담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뿌리차, 꽃차, 꽃샐러드, 꽃튀김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죠. 약용으로 먹을 때는 요즘 흔히 민들레 생즙, 전초나 뿌리를 생즙으로 내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담금주와 소주에 푹 잠길 정도로 전초를 넣어서 한달 정도 숙성시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건조해서 가루를 내서 꿀을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달이나 간염, 간경화에 쓸때 보통은 다른 약재하고 함께 섞어서 처방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꼭 한의사와 상의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모, 습진, 건선, 피부질환, 이러한 질환에 쓰실 때는 꽃을 특히 끓는 물에 우려서 식힌 다음에 환부에 발라주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